이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자, 알칼리 금속과 왜 너무 설정 같았어? 왜 이렇게 우기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금속. 편한 상황 느끼는 건데 이게 은근 그런 게 좀 있거든. 말 막 꼬일까 말 막 씹힐 때가 있어. 시작할 때 스톱 하고 이제 끝 다음 다시 또 이제 한단 말. 애들이 막 했던 얘기 막 또 하면 막 아닌 척하고 야 좀 그래 늘었어. 전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죠. 자 처음에 볼 거는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아까 우리가 이제 동족 원소들 봤잖아요. 동족 원소들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족은 18개가 있으니까 18가지의 성질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좀 취급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배울 때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활성 기체라든가 이족 원소인 알칼리 토금속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먼저 볼 건 알칼리 금속인데 이 알칼리라고 하는 말이 뭔지부터 알아야지. 여러분 이제 알칼리성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뭐 알칼리성 음료, 뭐 알칼리성 세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알칼리성이 뭘까? 알칼리성이 뭘까? 염기성 얘기하는 거야. 염기성.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뭐다? 염기성을 나타내는 금속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떤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알칼리 금속은 뭐를 제외한? 수소를 제외한?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럼 수소는 왜 제외되죠? 수소를 제외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수소는 뭐니까? 아까 우리 구별할 때 뭐였어? 수소 비금속이었죠? 얘는 금속이 아니거든. 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있어 알칼리 금속에는? 리튬. 그렇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로 추가하자면 프랑슘까지 있겠지만 CS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이 같은데 왜 그런 화학적인 성질이 같으냐?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몇 쪽 원소예요? 1쪽이죠. 그럼 원자 품종 몇 개겠어? 한 개 있겠죠, 한 개. 한 개 있으니까 얘들은 뭐 할 성질이 강해? 전자를 얻어오는 게 편해? 잃는 게 편해? 잃어버리는 게 편하죠. 몇 개 잃어버립니까? 한 개를 잃어버리면서 일과 양이온 되게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뭐 루비듐 이온, 세슘 이온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게 알칼리 금속이다. 그럼 알칼리 금속은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니까 어떠한 특성들을 얘들이 나타내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알칼리 금속은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얘들 다 금속은 금속이지만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무른 금속입니다. 만약에 칼로 이렇게 막 썰잖아. 칼로 이렇게 자르면 막 잘릴 정도로 굉장히 반 당성입니다. 굉장히 물러요, 물러. 손을 이렇게 세게 꾹 누르잖아. 눌릴 정도로 이게 약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한데 직접 손으로 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커.
반응성이 굉장히 큰데 어떤 것들과 반응성이 크냐? 자, 산소나 물과 어떻게 반응하냐면 경멸이 반응해요. 경멸이 반응해요. 무슨 뜻이에요? 뜨겁게 반응.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물, 산소랑. 뜨거워져요? 진짜로 뜨거워져요. 뜨겁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몸까지 뜨거워져.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반응을 하느냐? 왜? 먼저 산소랑 결합을 할 경우에 네 개의 금속, 알칼리 금속.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중에 아무나 누구랑 반응해?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산소랑 반응을 하면 뭘 만들어내느냐? 산소는 이과 음이온되잖아요. 이거 결합하면 자, EM이 아니지. M 2가 맞네요. 미안해. 자, EM2O 이런 식으로 산화물을 형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산화물을 만들어냅니다. 또 물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물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두 개의 M 금속 두 개랑 H2 두 개의 H2O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수소 하나가 빠져나가. 그런데 수소 자리에 얘가 금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EMOH 플러스 H2 이런 식으로 결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OH 뭐예요? 얘를 물에 녹이면 뭐 돼? 수산 이온을 내놓을 거 아니야? 수산 이온 내놓겠지. 염기성 물질. 그래서 뭐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LiOH, 뭐 NaOH. KOH 이런 것들 뭐 배웠잖아요? 이거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뭐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반응할 때 열 발생하거든요. 열 뜨겁게 되는데 수소까지 발생해. 뭐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집니다. 심지어 얘네는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져요. 이걸 금속성이라고 하는데 금속성은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잘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격렬히 반응하는 거지. 리튬 같은 경우는 그냥 거품 뽀글뽀글 나는 정도. 나트륨은 부글부글. 칼륨은 금속 위에 떠가지고 막 불그럭불그럭 하더니 뻥 하고 터질 때도 있어. 밑에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지. 특히 세슘 같은 경우는 방사성 동연소이기 때문에 방사성만 뽑아내요. 만지면 환상적이겠죠? 여러분 매우 뜨거운 반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할 때 잘 보관을 해줘야지.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납니다. 다 터지고 난리 나요. 따라서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자,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에 보관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파라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양초 있잖아요. 양초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이걸 파라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액체. 그 양초 불붙여 녹으면 끈적끈적 액체 나오잖아. 이제 그냥 상온에서 애초에 그냥 액체의 물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특유의 불꽃색이 있어. 불꽃 반응. 불꽃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자, 리튬 무슨 색 나와? 붉은색.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 나오고
나트륨 묻는 거 알아? 나트륨 뭔 색? 노란색. 어, 노란색. 그리고 그다음에 칼륨은 보라색. 그렇지, 보라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그래서 불꽃색을 가지고도 얘네들도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알칼리 금속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배터리. 잘 활용하죠.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어때? 리튬은 보통 이온 형태로 존재하니까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옛날에는 이 배터리에 뭐 들어있었어? 수은 들어있었어. 수은. 건전형은 수거해 봤거든. 위험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 리튬 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 어디 있습니까? 소금. 일단 소금. 그리고 우리 몸 두말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신경 전달 물질. 신호 전달. 신호 전달 물질. 다음에 칼륨. 불꽃놀이. 그렇지, 불꽃놀이. 뭐지? 불꽃놀이에 활용을 하고, 여기 이제 세슘 같은 경우는 염화 세슘 뭐 이런 거 있는데, 염화 세슘. 방사선 촬영할 때. X선 촬영이나 감마선 촬영할 때 쓰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다? 알칼리 금속의 특성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간단하죠? 특별히 뭐 어려울 거 없어. 얼마 떠들지 않았는데 벌써 절반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어, 왜? 벌써요? 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할로젠 원소예요, 할로젠. 할로젠 원소입니다. 자, 할로젠 원소는 아까 할로젠이라고 특유의 이제 색깔을 좀 나타내. 특유의 색깔을 좀 나타내고, 아까 알칼리 금속이 염기성이라면 이쪽은 이제 좀 산성이 좀 강해. 산성이 좀 강해. 이런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 몰려 있느냐? 여기는 17쪽 원소들이 모여 있어요. 아까 알칼리 금속은 원자까지 한 개가 되는 애들이었잖아. 여기는 17쪽 원소. 이런 애들이 몰려 있고,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플로린. 플로린. 그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위치해 있죠. 얘들은 다 이제 아까 고체였잖아요, 상온에서.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기체. 얘는 기체. 아까 브로민은 뭐였어? 브로민만 액체라고 그랬어요, 이 금속 중에. 얘는 고체. 얘네들도 밑으로 갔으면 위험하나? 위험하냐고요? 네. 어, 위험하죠. 독가스잖아, 독가스. 염소가스 마시면 가시잖아요.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되는데, 이 할로젠 원소는 비금속이다 보니까 대체로 어떠한 형태로, 아,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거. 자, 얘는 원자가 전자 몇 개야?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몇 개예요? 7개죠, 7개. 17쪽이니까 7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생겨먹었어? 그러니까 얘 뭐 되기 쉬워? 일가 음이온 되기 쉬운 거지. 일가 음이온 되기 쉽겠죠. 그래서 어떻게 또? 플로린화 이온, 염화 이온,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아까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다면 여기는 반대입니다.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왜냐면 전자를 끌어와야 되니까. 힘이 셀수록 전자를 끌어오기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반응이 세더라. 플로린 제일 세고, 이쪽에서는 뭐 세슘이 좀 강력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원자 분자라는 건 원자 두 개가 결합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2, Cl2, Br2, 그리고 I2.
빨리 금속이 산소나 물과 반응을 한다면 얘네는 누구랑? 수소와 반응을 하고. 수소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할로젠 원소는 이제 X로 표현해 볼게요. X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자, 수소 기체에 X2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EHX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알칼리 금속이 특유의 불꽃 색들이 나타났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색을 가지는데 어떻게 가지느냐? 특유의 색 F2 플로린은 무슨 색을 가져요? 옅은 갈색을 가져요. 옅은 갈색. 다른 말로 황갈색이란 말이에요. 황갈색. 그 다음에 CL2 무슨 색? 얘는 황록색 기체입니다. 황록색. 그 다음 BR2 브로민 같은 경우는 무슨 색? 적갈색, 적갈색. 적갈색을 나타내고요. 적갈색, 적갈색. I2. I2는 무슨 색? 보라색을 띕니다. 이러한 색깔을 나타내더라면. 근데 아무래도 독성에서 좀 위험해요. 쉽게 관리하면 안 되지. 잘 보관해주셔야죠. 아우슈비치 이런 데 보면은 막 독가스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우슈비치가 뭔지 알죠? 수용소. 그러면 이제 다 죽인 게 염소가스 막 넣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런 거지. 우리 이제 살균소도 갈 때도 염소 쓰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 자, 먼저 플로린. 플로린은 어디에 써요? 치약? 우리 치약에 있어요, 치약. 치약이 어떻게 치약이 있어요? 화합물의 형태로 들어있으니까요. F2가 아니라. 자, 옛날에 그, 여러분들 안 해봤겠습니다만, 나 초등학교 때는, 나는 산골짜기 살았기 때문에. 전교생 180명에 참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급식에서 밥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애들이 안 하니까, 양치질 대신 뭐 했냐면, 불소라는 걸 줬어, 불소. 물에 타가지고, 오글오글 해가지고, 팩! 떴단 말이야. 그 불소가 뭐냐면, 플로린입니다. 시골 출신이냐? 아니 학교에서 아침에 했습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 초등 때 한 번씩 해봤구나. 역시 우린 같은 세대야.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한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염소. 염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느냐? 얘는 살균제. 염소 살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어디 있을까요? 좋은 데 씁니다. 빨간약. 그치. 빨간약. 뭐지? 빨간약 있습니다. 군대에서 대학원도 빨간약 주고. 빨간약이죠, 빨간약. 뭐예요? 소독할 때 쓰는 그 빨간색 약 있잖아요. 빨간약. 소독제지, 소독제. 소독. 근데 빨간약이랑 투명한 그거랑 뭐가 다른데? 투명은 그건 과산화수소예요. 이거는 요오드 띵크 용액이라고 해서 요오드 띵크. 근데 이게 되게 독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오딘 되게 많이 봐서 익숙할진 모르겠지만 위험합니다 얘네들. 이렇게 되죠. 아까 이제 여기가 이제 그걸 빼먹었네. HX 이렇게 되잖아요. HX. 그러니까 어떤 거 있어? HF HCl, HBr 뭐 이런 거 있지. HCl 같은 경우는 뭐야? 염산이잖아. 염산, 아마도소. 강산이야, 강산. 산이 좀 세더라. 이걸 해놓고 아, 이걸 빼먹었는데 같은 얘기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좀 재미난 게 얘네도 그냥 취급하면 위험해.
얘네들 그냥 취급하면 위험해. 근데 얘네 둘을 섞어준 NaCl 같은 경우는 짠맛 만나고 우리 몸에 해를 안 끼치잖아. 물론 염분이 높으면 그만큼 우리 몸에 건강 좋지 않겠습니다. 소금 NaCl 쪼개면 겁나 위험한데 붙여놓으면 또 괜찮아. 이런 물질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되게 좀 희한하긴 한 것 같아. 신기롭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사화라는 거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약간 이해 안 될 방향이 있을 거야. 브로민 봐봐, 브로민. 39페이지에 브로민 한번 봐봐, 브로민.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있어요? 35개. 세 번째 껍질에? 아, 세 번째 껍질. 18개? 응, 18개 들어있습니다. 왜 18개일까? 그거는 공간이 많아서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만 일단 얘기해 줄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오비탈 있잖아, 오비탈. 오비탈. 그 오비탈이라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개념 확인 풀어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